멤버들 일단 지금 너무 신나서 맞아 너무 지금 신나 아, 너무 신나 진짜 난 울컥했어요 솔직히 아 저도요 유리 리허 사전에 온 것들이에요 맞아 맞아 아까 노래하다가 맞아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나 리프트에서 올라오는데 막 눈물이 살짝 날려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눈물 뿐에 안 돼 참았어 이러면서 참았어요 여기 딱 우리가 리프트 밑에 앉았을 때 이 핑크봉이 쫙 보였잖아요. 맞아. 손에 쫙 찍히셨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5주년, 아, 5년 전 10주년 때도 기억나지만 저희 판타지아 공연도 이 공연이 생기 때문에 그때 2015년이 떠오르고 이렇게 뭔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맞아. 얼마나 힘들고 싶었을까. 15주년이 됐어요. 실감이 나요, 다들? 잘 실감이 안 나죠. 맞아. 근데 얼마 전에 팬사인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팬분들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교복 입고 와서 언니 언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이 생겼다. 5년이라는 세월이 참 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실감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 볼 때 실감이 나요. 맞아. 맞아. 아니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오프닝 우리 무슨 곡 했죠? 어땠어요? 꿀해보 원. 어, 꿀해보 원. 그렇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같아서. 맞아. 소원을 물어봐로 오프닝을 시작해봤습니다. 소원을 물어봐요? 소원을 물어봐요. 소원을 말해봐요. 어차피 또 거의 소원을 말해봐. 한 번용으로. 빈장용으로 많이 입은 격이 됐어요, 지금. 아, 맞네요. 그러네. 진짜 저희 모두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어, 우리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 맞아요. 어, 정말 소원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정말 우리로만 채우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MC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려서 우리끼리 마음껏 놀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소원이랑 좀 더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마이크 교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그래도 소원 맞추고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반반씩 나눠서 좀 다닐까요? 아, 네. 오늘 저 더 좋은 마이크 바꾸려고 그러는데. 네, 그럼 저희 쪽 네 명이 그래요.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우리 네. 먼저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쪽으로. 네. 우리 욕하면 안 돼요, 아시죠? 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아주 빨라졌어요. 저 빨라졌어? 아, 맞아. 그럴까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15주년을 기념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방송도 있었고, 에스콘도 있었고 뭐가 기억에 남아요? 음방, 음방! 음방? 음방, 음악방송 저도 음방이랑 소식탐 타고 소식탐 타고 진짜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에스콘 아, 진짜? 맞아요. 저 오랜만에 광양 갔다 왔거든요. 드라마 할 때 삐소리 날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역선이 없어가지고. 맞아. 아, 네. 이번에 역선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해주실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방문 기한이 있으면 그때 나오는 설이. 아. 갔을 때 선생님께서 친구들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여권 주시면 언제든 갑니다. 제가 여권에 좀 예민하거든요. 친구는 누구야? 누구 갈 거잖아. 아니 전자식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 음악을 하니까 떠올랐는데 네. 갈까요 저? 아니요. 말씀하세요. 전자 놓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음악하니까 우리 수영이랑 유나는 4K 직캠 네. 몰랐더라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네. 어땠어요? 네, 유나도 알았죠? 근데 진짜 여러 각도로 막 올려주시더라. 맞아, 그죠. 나는 그거 머슬 캠 그거 올릴 줄 몰랐어. 음악 주셔서. 맞아, 맞아. 뭔지 맞아. 맞아. 이게 핸드폰에서만 재롱 좀 치는 건데. 맞아. 여러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나 마이크 놓고 같이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해피 서유의 시간이 왔어요. 네. 이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 네. 우리 그 소신영탐 다 보셨죠? 재밌었어요, 그죠? 너무 행복했거든요. 맞아. 혹시 뭐 시즌 2 한다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것들 있어요? 멤버들은? 아 근데 그 PD님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알아 놓으셨다고 연락 두절이라도 연락 두절이야 만수호감을 위해서 잠깐 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만약 시즌2를 한다면 여행 가는 거 요즘 길게 우리끼리 조그대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자연에 있는 소시를 자연에 있는? 그래서 뭐 산을 가던가 또는 뭐 래프팅이라던가 좀 더 이런 공간에도 재미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공포에 공포를 즐기네. 아 공포야? 공포? 아니 공포를 즐기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각자 멤버의 업그레이드된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 아주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소원하고 같이 약간 팀 짜가지고 운동회 같은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핫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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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소원 체력 괜찮아요? 아니 여기 군데군데 외계인들이 있어요. 많은 것 같은데요? 소문 들었어. 우리 핑크색깔 선글라스 사장님이 하시는 사장님이 너무 놀랬대요. 품절돼가지고 진짜 지금 우리 소원들이 정말 안동구매 선글라스에 공구 아니 근데 공연장답게 정말 모두가 이렇게 핑크로 함께 매칭해서 왔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진짜 예쁘게 하고 온 분도 있고 막 타노스 가면 쓰시고